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철학관 창업 11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외국 포털 사이트에 홍보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 뭐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가 있죠. 그리고 외국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포털 사이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중국을 뭐 대표하는 위첸인가? 자 이제 들었는데 그게 있고 일본의 일본 포털을 대표하는 또 사이트도 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포털이 아니라 그래도 그 나라 언어로 얼마든지 그쪽에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관 창업을 한다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집 건너 철학관입니다. 어떤 데는 가보니까 온 골목이 전부 철학관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걸 이런 걸 한다 이러면 우리끼리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쓰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나는 영어를 좀 잘한다. 나는 중국어를 잘한다. 나는 일본어를 잘한다. 아니면 나는 뭐 스페인어를 한다. 어떤 뭐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이제 그 언어를 쓰는 나라에 한국처럼 이제 사주 카페를 만드는 거죠. 포털로 해가지고 뭐 이제 사이트 같은 걸 만듭니다. 뭐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홍보를 하면서 조금씩 영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돈은 어떻게 받고 그걸 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차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거죠. 홍보도 안 하고 연락도 안 오는데 벌써 돈 받는 것까지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도 오늘 한다고 내일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차분하게 여러분들 역학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래저래 하루에 한 3시간씩 1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외국 사이트에다가 그걸 열어놓고 그 사람 이제 그자 질문을 받는 거죠. 네 물어봐라. 그러면 거기도 그 언어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아 이쪽 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이쪽 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험 어느 정도 쌓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뭐 내가 돈을 보낼 테니까 좀 봐줘. 돈을 보낼 테니까 어떻게 좀 상담을 해줘.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브라질에 누가 이제 이런 걸 했다 하는데 그 상담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 갈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이 외국 그걸 해가지고 잠깐만요.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 마이크가 안 켜졌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가는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 사이트에다가 이제 국내는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외국 사이트에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이제 사주 카페처럼 이제 인터넷 그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외국에도 분명히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는 뭐 이제 그런 언어에 이제 제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그쪽 사이트 그 회사 외국에 이제 있는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이제 카페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공짜로 무료로 이제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렇게 이제 공짜로 가다 보면 한 명 두 명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친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걸또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고 또뭐 어느 나라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 걸 배우지 않고 무작정 뭘 하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이제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걸 한번 해보면 분명히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뭐 니도 안 하면서 이제 왜 이제 그런 걸 자꾸 이제 하라고 그러느냐 이러는데 저 한국말로는 되게 잘합니다. 한국에는 5대 플랫폼에 막 완전히 그냥 저희들이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정말 앞으로 그 홍보는 이런 홍보로 해가지고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알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봉사하는 이제 뭔가를 우리가 뭐 이렇게 그게 준 게 있어야지 돌아오는 게 있죠. 무조건 내가 이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돌아오는 게 없죠. 씨를 뿌려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걸 해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잘하신다고 그러면 외국에도 한번 해보십시오. 외국에 그러니까 나라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자주 묻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1년 정도 해보면 이제 많은 걸 느끼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있고 하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면 제가 또 여러분하고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거는 요런 방향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요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국내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차라리 외국 시장을 우리가 공략을 하자. 그것도 이거로 뭡니까? 인터넷 이제 뭐 그 홈페이지, 포탈, 사이트 이런 거로 공략하자라는 걸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사주 하나 보는데 5만 원 뭐 이렇게 받는데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봐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방법과 길이 저는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번역 기능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뭐 스마트폰을 개인적으로 씁니다만은 이 스마트폰에 이제 구글 번역을 하면 전 세계 언어 150까지인가 그게 동시에 번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 스페인 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뭐 이러면 아니, 번역을 쓰십시오. 이제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번역기를 돌리면 됩니다. 전 공짜입니다. 이 번역기가 전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번역기를 돌리고 근데 너무 언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기를 쓰려고 그러면 그건 어렵죠.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언어라 그러면 너무 잘하지 않아도 번역기를 통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막 그 외국 사이트를 외국을 공략을 해야 된다. 사주팔자 역학 이거 가지고 외국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딱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보고 이제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약간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미친놈이 움직이는 겁니다. 저처럼 이런 이제 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거를 생각을 다른 사람이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옛날에 일본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제 학교를 일본에 태어나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자기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사업 같은 걸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해보니까 일본 말을 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막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일본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에 친구도 많고 또 일본 문화도 또 알고 그러면 너는 여기 있지 말고 가라. 일본 가서 이 사주팔자 가지고 성부수를 내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잘
되었습니다. 잘 돼가지고 와서 저한테 자랑을 한 것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 말로만 왜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일본 술이라도 하나 사온다든지 뭐 이 맛있는 거라도 뭐 하나 빈손으로 와서 저한테 자랑하는 사람들 정말 좀 속상합니다. 잘 됐으면 뭐 이렇게 좋은 거라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덕분입니다 이러면 허이쇼가 그냥 보람도 있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중국말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그 언어를 쓰는 그 나라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뒤에서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말고. 저는 뭐 외국어는 잘 못합니다. 뭐 간단하게 뭐 땡큐 뭐 이런 정도는 할 줄 알아도 뭐 언어 말고 이제 한국말로 뭐 이거 저 역학하고 이런 거는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관 창업 11번째 한국을 겨냥하지 말고 외국을 겨냥해라. 사주팔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현에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별가에다 무시하지만 외국인들은 끄뻑 넘어갑니다. 한국의 문화 중에 사주팔자 문화가 사실은 저는 뭐 한 이 등수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의 문화 하면 음양 오행 사주팔자 엄청난 문화입니다. 외국에서는 이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저는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의 영어 강사들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사주를 한번 제가 쭉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봐준 적이 있습니다. 아, 제가 한국말을 하고 옆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끔뻑 넘어갑니다. 미국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끔뻑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겁먹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어차피 1년 동안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동안 그 사이트 하나 만드는 거 뭐 돈 뭐 든다고요. 한국인하고 도메인 연결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